그래요. 예, 그동안 뭐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4월 11일 날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양안방에 그 혁신적인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의사분들과 그 양의사분들을 모으고 한 400분 이상 오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김우신 교수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또 이황재 교수님, 박우현 교수님, 이종화 교수님 모셔갖고 이제 그 국민들의 그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뭔가 양안방이 뭉쳐야 되고 통합의학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서로 많은 의견이 도출돼서 4월 11일 행사 끝으로 또 6월 5일 날 저희가 코엑스 대회의장, 국제회의장에서 1,100명의 한의사와 양의사분들을 모시고 이제 포럼을 다시 또 엽니다. 그 행사에 여러분들도 그 난치병, 특히 그 근골격계 염증 질환 환자들이나 류머티스, 신생혈관성 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참여하시면 참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저기 코엑스 그 국제회의실 6월 5일 7시, 오후 7시에 시작을 하니까 6시 반 정도까지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 문현동 금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금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저쪽 태평의 김일선 정충재 씨, 또 최우원 씨,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뭐 대표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또 얘기 들으신 건 없으시죠? 글쎄요, 저는 요새 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자신이 요새 좀 심심해요. 아, 심심해요? 왜 심심하냐면 손님과 생선은 뭐 3, 4일이면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거의 한 1년 동안 뭐 끓은 거 보니까 손님과 생선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숙성된 홍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주 맛도 징하고 그렇지만 결국 소재가 뭐다 떨어졌겠죠. 뭐더 이상 소설 써봤자 믿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올바른 일은 천추에 빛나고 순리는 반드시 대의대도한 길을 가는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미사욕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결국 끝이란 건 어느 누구한테든 피해갈 수 없는 범주기 때문에 정충재가 진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스승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고 진짜 불공 대천지 원수보다도 더 원한을 깊이 가졌었는데 그건 이제 2년을 흘러보고 뒤돌아보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도 이제 진갑입니다만 조금 더 성숙된 삶을 살으라고 아주 저한테 정신적인 타격을 좀 줌으로써 제가 이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좀더 조심스럽게 후학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분야를 위해서 더 진지하게 살으라는 뜻으로 제가 요새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그와 나와의 문제가 있으면 그와 나와의 문제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우파분들이나 그 상황과 판단 인식이 부족한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준 낮은 저질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김일선이, 김시환 목사, 그 목사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같이 죄도 없는 사람한테 그 맨날 거짓말하라고 목사직 내려주신 것도 아닐 테고, 그 다음에 특히 근간의 최우현 전 교수, 이런 자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적잖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돼서 많은 분노를,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파장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우파분들께서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기초적인 사고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허구를 가지고 금괴를 도굴했느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뭐 금괴를 도굴해서 제가 20조를 밀어줬느니 제가 국세청에 조사해 보니까 국세청 국장이 양심 선언해서 뭐 1조 5천억의 현금이 확인됐다. 당장 조사해라. 다들 고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삶은 그런 자들이 참 사회에 조금씩 존재해야겠죠. 왜? 너무 이렇게 다 올바른 사람들만 산다면은 글쎄 그것도 좀 이상한 사회 같아요. 그런 정충재나 김일선이나 김시환이나 최우현이 같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양념식으로 조금씩 껴있어야만이 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옥석을 가리는 그러한 현실을 갖다가 우리들이 느끼고 사는 거지 매일 좋은 것, 매일 나쁜 것 그거 너무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김일선이 너는 정충재라는 사람을 너무 가공시켰고 너무 비열할 정도로 우파를 분열시켰고 그리고 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아먹고 뭐 영화를 찍느니 책을 편찬하느니 뭐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느니 제발 너 같은 사람은 유튜브에서 그만 나타나고 그만 그런 나쁜 악행을 저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그 부부지간에도 보면은 코를 골면서 그냥 그렇게 그거에 자장가처럼 이렇게 잠드시는 그 부인들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코를 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놀래가지고 이거 숨이 멈추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깨고 그런 적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그 지금 정충재 김일선 씨가 태평TV를 통해서 근 1년 가까이 그 금도굴 부산 문현동의 금도굴 이야기를 해오다가 최근 벌써 중단된 지가 한 몇 개월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백 대표님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하죠? 예. 제 생각에는 김일선이처럼 악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난 김일성이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김시환이랑도 일면식도 없고 최우현이랑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들한테 그들 자식을 갖다 욕한 적도 없고 부모를 욕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나랑 일면식도 없으면서 미친듯이 날 공격해 댔습니다. 난 그들이 내 앞에 한번 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황의정승 재판식으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틀리고 네 말도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보고 내 진심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 혹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이 새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내 자신을 항변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압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사기꾼이니까. 그들은 다 압니다. 뭐 애시상초 거짓말이란 걸 아니까. 정충재가 얼마나 저질적이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러서 깜빵 갔다 왔는지 다만 소설의 소재가 금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거기에 좌파 쪽이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증폭시켜서 자기네가 그렇게 자기네 이름을 팔려고 했지만 이제 조금 더 흘러가 보십시오. 나는 정충재가 안 나온 것이 참 사회적으로는 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혹시 미국에서 김일선이가 시킨 자객한테 사주를 당해서 살해를 당했나 아니면 김일선이랑 찢어져갖고 혹시 할렘가를 갔다가 거지가 돼서 넝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자다가 죽었는지 거짓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년 이상 거짓말하기 힘든데 그 사람 거짓말 대회 나가면 거의 뭐 상위 수준의 랭크에 아마 많은 사람들 정신세계 각인될 정도로 대단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만나 유튜브에서 만난 지도 이제 벌써 1년 반, 2년이 육박해 가지만 초지일관 저는 제가 안 한 부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렸는데 하도 정충제의 현란한 세치 혓바닥과 그거를 미화시키는 김일선이의 그 세치 혓바닥과 절묘하게 만나서 많은 유튜브 피해자들 양상시켰고 금원적으로 또 많은 또 기부를 하게 됨으로써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유발시켰고 세 번째는 뭐냐 괜히 분노하지 않아도 될 분노를 우파 유튜버들을 통해서 또 내지는 그 우파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계속 전파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만 무조건 공격하면 된다. 백준우미가 중간에 밟히고 씹히든 아무 상관없다. 마지막 목적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은 좀 더 멀어지는 겁니다. 진실을 깔고 모든 것을 얘기해야지 진실이 전혀 깔리지 않은 사상누각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 예? 목사를 빙자해서 김시환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길에 가다가 간판 맞아서 떨어지는 간판에 죽을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추종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어? 나부로 악마라고? 난 살다 살다 목사 탈을 뒤집어 쓰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당신 같은 악마는 보기도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안 만날 것 같아. 차라리 김일선이는 어차피 사기꾼이니까 정충제도 깜빵 갔다 올 사기꾼이지만 당신은 그래도 목사란 타이틀이라도 있잖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다 고소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청자들한테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전에 방송을 일전에 하면서 새로운 금도굴이 의심될 만한 곳을 새롭게 발견된 바가 있고 머지않아서 한 달 이내에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또 이제 또 그래 면피하면서 그냥 흘러가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 중간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영호 사장님께서 질문을 어떤 한 부분을 좀 저한테 잘못 인지를 하셔서 질문하셨는데 네. 새로 도굴된 지점 그거는 전혀 맞지 않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문현동은 절대로 아니고 거기서 한 30분 거리에 도보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분 정도 거리에 저희가 탐사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유력하다. 그래서 그 탐사가 끝난 대로 공개를 하겠다. 이런 류의 얘기를 제가 아마 약속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신뢰를 갖고 저희는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허가 당국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현재 발굴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를 다 접수를 했는데 발굴하고자 세 군데에다가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반드시 부산의 잊혀진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속 시원하게 밝히고 싶지만 허가 당국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걸 어떻게 땅을 팝니까? 그리고 한간에 시청자들이 또 궁금한 거는 백준우님하고
문재인이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금독을 해가지고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유해는 뭐 없. 저 은닉을 했든지 했다 이렇게 이제 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이거는 약간 주제가 벗어나지만 지금 백준웅 사장님이 이 금동을 하고 관계없이 옛날부터 추진해서 우리 신약을 개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맞물려서 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백준웅 씨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 정도로 금동으로 헤쳐먹은 관계라면은 지금 그 신약 개발하는 그 식약처에서 이 식약처의 일개 과장선에서 그냥 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뭐 이렇게 쭉 국내에서 하던 게 취소가 됐고 오히려 외국 동서 한방병원인가 그 예, 박우현 교수입니까? 그 병원장 그분에 의해서는 뭐 아주 활발하게 외국에서는 이미 인정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이 그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렇게 끈끈한 관계라면은 이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억울하게 지금 10여 년 이상 하던 게 지금 중지돼 가지고 양학에서는 거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한의학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한의학자 지난번에 한 350여 명 왔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추진 계획도 있고 이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충재나 김일선이의 얘기를 듣고 조금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 말로는 뭔 얘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만 뭐 처단하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준웅 이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말이 마술을 부려서 소설을 써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은 거죠. 그걸 믿어야만 되는 이유가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스팔트의 뜨거운 여름에 안 나가고 싶고 차가운 겨울에 안 나가고 싶은 것은 유일하게 안 나가야 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그런 생각에 머리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급 어떤 비리가 발표돼 갖고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정도의 사고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조그만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소설만 나오더라도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제가 정부랑 지금 세 번의 정부가 바뀔 때까지 계속 식약처의 문제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생각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상당수의 암에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세 군데 병원에서 1250명의 말기 환자를 치료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식약처에서 제한적으로나마 10년을 팔게 해줬는데 오히려 더 늘려주질 못할 망정 그나마도 10년 딱 된 해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 제약사는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요새는 그래서 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저와의 인적 관계가 꽤 구성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1년에 세미나를 5번 정도 합니다. 그것도 국회의원 대강당 한 700명 정도 들어가나요? 그런 데서 1년에 4번, 이번 연주에도 벌써 짧은 시간 흘렀지만 벌써 3번, 여태까지 3년 동안 14번의 적고 큰 강연회를 열었는데 그거 한 번도 필요 없겠죠? 대통령 말 전화 한 통 하면 끝난 얘기인데 왜 그 짓을 할까요? 수십억씩 들여서 돈이 어디서 나갈게요? 네? 그거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겠죠? 무관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금괴를 도구를 했다면은 320조? 금괴 6,700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포토녹스 금괴 은행도 8,000, 미국 전체 다 털어봤자 8,000 몇백 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700톤 정도가 320조인데, 그럼 백준웅이 개인이 세계 2위입니까? 그런 발상을, 말을 퍼뜨리는 정충제가 정신감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걸 맞다고 맞장구 쳐갖고, 많은 우파들을 갖다가 매몰시킨 김일선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 하나님을 맨날 팔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곧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난번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정충제가 주장하는 46가지인가 7가지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누구가 어느 한 가지라도 증명을 하면, 입증을 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건당 3억씩 주겠다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래도 안 오니까 너들 돈이 적어서 그러냐? 그러면 건당 9억으로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한 말도 있는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제발 한 번이라도 들어왔으면은 과부 달랏 빚을 내서라도 해주겠습니다. 제발 좀 한번 돈 좀 받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좀 비열하지 않습니까? 상금을 거른 것, 이런 것도 나도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뭐 46가지 한 정충제 능력으로는 연구를 더하면 200가지는 할 수 있는데, 영원히 그가 얘기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 100% 허구니까요. 네, 자 지금 그 문현동의 가장 쟁점이, 지금 새로운 쟁점이 문현동에 유골이 있고, 거기에 유골 그 징용자, 조선인 징용자 협회가 지금 생겨가지고 최원 교수하고 거기서 문현동에서 금을 파기 위해서 금을 파가고 유골은 그냥 그 굴 안에 그냥 파묻어 버렸다, 이런 걸로 지금 또 고발을 했거든요. 아마 고발 내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준음 사장한테 그런 식으로 고발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 실제 유골이 존재하는지, 금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유골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사건 내용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게 지금 부산 동부지검에서 과거의 정충제를 긴급체포해서 44개월 지금 청송교도소 다녀왔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재판에서 100% 아웃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권 차원으로 비화시켜서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고 지금 미국에서 망명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들 말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현동의 그 지하에 제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법인을 만들었고 정충제가 저를 만나기 전에 도와줬던 분들, 투자했던 분들을 다 끌어안고 정충제 씨 친동생 두 명까지도 끌어안고 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충제 씨의 친동생 분이 사람이 진짜 건실하고 착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몇 번을 많이는 안 만났어도 뭐 연합은 만났겠죠. 그 기간 동안에, 발굴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신나를 갖고 문재인 씨 거기 그때 당시에 지역구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죠. 예. 나는 그걸 보고 통치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큰형이란 자가 자기 친동생까지 동원해서 세뇌를 시켜서 20조 금,
20조 비자금 밝혀내라 1인 시위하게 만들고 그리고 처자식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 동생을 갖다가 신나를 갖고 들어가서 여직원을 갖다가 위협하게 만들고 이 세상 천지 하늘 아래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갖다가 세뇌시켜 갖고 만들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 동생도 사실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왔지만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골이 있다 없다. 나는 거기에 거창 기업에 정문균 씨가 정문균 사장께서 허가만 해주신다면은 당장 나는 내가 내일 내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사람들을 집어넣고 학자를 집어넣고 다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정충재 너 들어와라 미국에서 그리고 김일성이 너 들어와라 그리고 독구분 갖다 놓고 나랑 같이 수갑 차고 있다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전문가들이 가짜다 진짜다 결론 내면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그거 먹고 세상 끝내자 더 이상 그것도 저 정충재 씨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죠 독구분 먹고 죽겠다고 예 근데 그가 결국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잊혀진 진실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면은 거기 와서 독국물을 먹고 내가 죽든 지가 죽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오면서 뭘 진실 유무를 왜 따지자고? 세월을 넘겼지 않습니까? 최원 교수가 어느 날 받아가지고 내가 신상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저기 최우연 교수한테 메시지 한번 보냅시다. 최우연이 넌 진짜로 살면서 내가 본 저질 중에서 상저질 너 프레스한테 두 번씩이나 사기 기자회견 했지만 이 친구야 어떻게 교수라고 교수직을 했던 너 교수 맞냐? 어? 사기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너 처자식도 없냐? 어? 넌 나를 갖다가 시대의 도굴범으로 몰고 어? 나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주변에 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는데 너 나한테 한 번도 얼굴이라도 봤냐?